이재명 당대표님과 동료 최고위원님과 함께 활동한 지 100일이 되었습니다.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지도부로 만들어주신 것도 윤석열 정권의 폭거에 대항할 수 있었던 것도 오로지 국민과 당원 덕분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국민과 당원 앞에 혁신 지도부를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초법적인 폭주를 막아내는 강한 야당,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100일 동안 윤석열 정권의 9가지 무능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끊임없이 책임을 묻겠습니다. 첫째가 인사 무능입니다. 벌써 14명의 장관이 인청 보고서 없이 임명 강행되었고 6명이 낙마하였습니다. 둘째가 민생 무능입니다. 고물가 시대 기름값은 높은데 대체재, 보안재인 가스비와 전기료 모두를 인상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셋째가 법치 무능입니다. 정부조직법에도 있지도 않은 법무부의 인사검증,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등으로 시행령 통치를 선보였습니다. 넷째가 교육 무능입니다. 만 5세 취향연령 하향으로 장관 낙마 이후 초중등 예산을 대학 재정에 쏟겠다는 밑빠진 교육을 하려 합니다. 다섯째가 외교 무능입니다. 바이든인지 난리맨인지 모르는 거라고 생떼를 부리는 것도 문제지만 48초가 정상회담이라고 우기는 건 심각합니다. 여섯째가 국방 무능입니다. 한미일 합동군사훈련을 규슈, 도쿄, 하와이 앞바다에서 수색구조 등 인도적 훈련을 해왔지만 동해에서 요격, 추격 등 공격형 훈련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동해는 끝까지 아니랍니다. 일곱째가 치안 무능입니다. 군인 158명이 사망사고가 나면 국방부 장관이 사퇴하고 노동자 158명이 사망사고가 나면 노동부 장관이 사퇴해야 합니다. 재난관리 주무부처 장관은 책임질 생각이 없습니다. 여덟째가 금융 무능입니다. 고금리로 금융시장은 위축되어 있는데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디폴트 선언으로 50조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0.1%도 안 되는 돈 때문에 국민 세금은 1000배가 들어갈 판입니다. 아홉째가 예산 무능입니다. 국정운영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정부와 여당은 행안부 장관 하나 지키겠다고 예산안도 타협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상민 장관 하나 때문에 2023년 전 국민의 삶을 볼모로 잡은 셈입니다. 위기 상황에 정치 구단이 절실하지만 무능 구단 정권입니다. 정치는 실종되었고 공포 통치만 남았습니다. 적반하장, 안하무인 정부 여당을 보며 어찌 야당 정치인으로서 물러설 수 있겠습니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국민만 바라보고 윤석열 정권 견제에 앞장서겠습니다. 반드시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의 삶을 지켜내겠습니다. 이제 국민과 당원 앞에 또 하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첫 걸음을 떼려 합니다. 정치혁신위원회가 곧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치혁신위원장으로서 주권자 국민의 권위를 인정하는 정치, 당권자 당원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정당으로 정치개혁과 정당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만 명의 국민과 천 명의 당원과 함께하는 만천하 혁신위를 구성하겠습니다. 국민과 당원과 함께 혁신의 길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